일단 의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은 기업 가치를 제고시켜서 뭐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 정말 제가 30년 이 업에 종사했지만은 정말 지긋지긋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잖아요. 얘기하기도 쉽고 듣기도 싫어요. 더 이상 그런 말은. 이걸 해소하기 위한 이제 장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젠다를 던진 거니까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이제 업계 여러 관계자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제 상당히 업데이트가 된 이제 2차 방안이 발표가 될 거로 보여지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발표를 했고 그런 방향성은 지금 계속 이제 고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이제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당 분리과세라는 게 단순히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걸 떠나서 이제 배당 성향 자체를 올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현재 15%, 일본이 30%가 넘고 대만은 이제 50%가 넘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배당 성향이 두 배로 올라간다면 한 30% 정도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뭐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입법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이제 관건이 될 거고 그 문제는 저는 이제 왜 좋게 생각하냐면 누구도 반대할 명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시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이 대의 명분을 이제 반대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세법 개정 쪽이잖아요. 세제 지원을 한다는 거고 야당 쪽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상법 개정이라든지를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측면인데 한쪽은 채찍, 한쪽은 당근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두 개가 다 결합이 돼야지만 완벽한 이제 밸류업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뭐 3년, 4년 정도를 놓고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전 상법 개정이 돼야지만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어요. 상법에 이제 제 382조 3항이 문제거든요. 382조 3항이 이제 duty of loyalty 규정이라고 해서 이사의 충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에 대한 규정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사는 회사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돼 있어요. 주주를 위해서 일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이제 발생돼서 어떤 이해관계 불일치 같은 게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그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네. 예.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뭐 북핵 리스크를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컸었고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로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높고 또 이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업종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해소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뭐 바이오, 배터리,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이제 성장 산업 쪽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북한 리스크도 이제 뭐 거의 해소된 걸로 보고 있고요. 딱 하나 남은 게 이제 그 거버넌스 문제죠. 지배 구조라고 하는데 그 문제만 이제 해결이 되면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완벽히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버넌스에 관련된 거는 이제 경북대학의 그 로스쿨에 이상훈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5년 이상 이제 많은 논문을 쓰셨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은 오직 하나다. 이유는 그건 바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 1%의 주주는 1%만큼 10%의 주주는 10%만큼 보호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20, 30%의 지배주주가 70, 80%의 일반 주주의 이익을 간혹 편취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각종 분할, 합병, 터널링 등등을 통해서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고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엔드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만 이제 보완을 해주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단순 이제 지표로 보면은 이제 PBR로만 보면 이제 저평가된 업종은 이제 뻔하죠. 이제 구닥다리 산업들 이제 뭐 구경제 쪽에 있을 거고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쪽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좀 규제가 좀 있는 뭐 공기업이라든지 뭐 금융 이런 업종들이 있고 또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지주회사를 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는 PBR이 낮은 거는 또 이유가 있어요. 너무 성장성이 없다든지 산업이 네.
망해가는 산업일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PBR이 낮다고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뭐 산업 사이클도 있고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다. 공기업의 목표는 뭘까요? 국가 산업을 좀 잘 일으키고 국민들을 좀 보호하고 뭔가 이런 혜택을 주는 그런 게 목표지,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게 목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좀 이해관계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고, 그거를 좀 해결을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지만 이제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 같고, 뭐 금융기관도 이제 마찬가지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잘 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 저희가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지주회사인 것 같고요. 지주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룹의 핵심 모든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이잖아요.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회장님 주식이다 이런 말도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운명을 같이 한다, 소액주주와. 굉장히 중요한 주식입니다. 소유한 주식이고, 또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주사 주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주사 주가가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증여세가 이제 상속 증여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몇몇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여기서 이제 이해관계 불일치가 생기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면 좋잖아요. 근데 몇몇 이제 기업들은 주가 오르면 곤란한 기업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제 동시에 다 상법과 세법을 개정해서 채찍과 단글을 같이 써서 규제는 더 심하게 하고, 이제 나쁜 짓 못하게 절대로 막고, 그 대신 좀 승계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세제를, 너무 과도한 좀 징벌적인 뭐 상속 증여세라든지 뭐 배당 소득세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절을 해주면 뭐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습관적으로 워낙 이제 제가 겁이 많고 보수적인 이제 가치 투자자다 보니까 제일 먼저 보는 건 이제 밸류에이션이죠. 싸야 되니까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PBR이나 PER 이런 지표들이 낮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낮은 기업들이 대부분 이유가 있어서 싼 경우가 많아요. 회사가 정말 안 좋아서 낮으면 이제 곤란한 거잖아요. 성장성이 너무 없거나 거버넌스가 너무 안 좋거나 뭐 배당을 안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 중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싼 주식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싼 것들, 뭐 거래가 안 돼서, 잘 몰라서, 외국인이 팔아서, 뭐 일시적인 기업 실적의 악화, 대중의 무관심, 무시,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건 이제 이유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펀더멘탈 외적인 이유로 저평가되어 있을 때만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거버넌스입니다.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거고, 과연 이 기업이 투명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이 기업이 나 홀로, 그러니까 스스로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뭐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뭐 특허라든지 뭐를 가지고 있느냐, 혜자를.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 이 기업이 계속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꼽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가 상법이라든지 세법 관련된 것 때문에 일치하지가 않아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이렇게 승계가 안 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오르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하는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일한 모범 사례는 메리츠 금융지주밖에 없는 거죠. 메리츠 금융지주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더블 카운팅 이슈들, 그러니까 중복 상장이죠. 지주사들. 지주사가 상장돼 있는데 계열사가 다 상장돼 있잖아요. 그거를 없앤, 오히려 흡사평에서 다 없애버려서 단일화 시켜버렸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이익의 50%를 주주환원에 쓰겠다고 공시를 해버렸고, 그래서 많은 각광을 받고 주가도 좀 꾸준히 크게 오른 상태에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진 한 주는 당신들이 가진 한 주랑 가치가 똑같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게 굉장히 좋게 부각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기업은 이제 거의 없어서 죄송하지만 이제 모범 사례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원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투자 전략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많고 펀더멘털 분석도 있고. 근데 우리가 투자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 마음가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거고 타이밍 매매라고도 하죠. 올라갈 주식을 사는 거예요. 뭐 테마주 사듯이. 그러니까 내일 올라갈 주식을 사고 내일 떨어질 주식을 파는 거죠. 이게 모멘텀 투자고 이제 감으로 하는 그러니까 직관이나 어떤 그런 능력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탁월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이제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라는 거고 내가 주식을 사면 꼭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저도 이제 그런 면이 많아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저희가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가치 투자는 이제 보수적인 투자고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은행 예금보다 이자보다 좀 많은 수익을 꾸준히 손해를 보지 않고 하는 거고 잃지 않는 투자고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 대박 투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가치 투자는 자기 몸에 맞아야 되는 거지. 이게 사실 10초 만에 못 알아들으면 이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배당을 뭐 1년에 10% 준다. 그리고 뭐 주식도 싸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배당을 받으려면.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주가가 안 오르고 있고 옆에 있는 뭐 테마주들은 천정부 뒤로 상한가치가 올라가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분만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제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맞지 않으면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최상의 전략은 아니거든요. 최상의 전략은 뭐냐면 자기 몸에 맞는 투자가 가장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자금의 성격도 있고 본인의 성향도 있잖아요. 두 개가 다 맞는 전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모멘텀도 좋고 기술적 분석적도 모두 좋은데 자기 몸에 맞는 그러니까 화려하고 비싼 옷이 좋은 옷은 아니잖아요. 몸에 맞아야 되고 잘 어울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먼저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